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2일 제주가치를 기반으로 도민성장 시대를 실현할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5대 입법과제로 도내 어업 등을 위한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입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본권입법법, 청년 중장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법 개정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주변 해양에 관한 자치권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의 관할구역 명시규정을 신설하고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 권한 이양과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허가와 허가 정수관리, 조업금지 구역 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겠다 며 제주 남방 2이지 수역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국민 누구나 관광하고 차별적 관광이 없도록 보장하겠다 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해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관광 약자들도 접근이 쉬운 무장의 관광 천국 제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